코로나 시대에 자연의 생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를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는 보존 기간이 기껏해야 냉장고에 보관하시더라도 3, 4일입니다. 무화과를 구매하시면 가급적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차갑게 드시는 것이 맛있게 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무화과를 뒤 꽁무니 쪽에서 살살 벗겨나가면 무화과가 잘 벗겨집니다. 지금 하얀 속살이 드러나고 있는데, 무화과를 그대로 해서 드시면 좋겠지만, 지금은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으로 무화과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를 손질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손질하셔야 됩니다. 무화과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가지고, 손후 피부와 손톱에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질한 무화과는 이렇게, 지퍼백이라든가,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김치통, 또 매장에서 구입하시고, 남은 투명팩 등을 이용해서 가정에 사용하고 계시는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무화과 까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뒷꽁무니 쪽에서부터 천천히 바나나 벗겨내듯이 천천히 벗겨내시면 아주 깔끔하니 무화과를 손질할 수 있겠습니다. 손질한 무화과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동고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가급적 이렇게 소포장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동을 시켜서 드실 때 많은 양은 해동시키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한번 해동한 것은 다시 냉동고에 얼릴 수도 있겠지만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소포장해서 보관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땡땡 지금 얼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려있는 무화과는 상황에 따라서 내일 당장 꺼내서 해동시켜서 드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 년또 6월, 7월, 8월, 무화과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계절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간식으로 정말 고당도의 맛을 이 무화과가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서 해동시킨 무화과를 방금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개를 선택해서 반으로 잘라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냉동 상태였습니다만, 무화과 고유의 색깔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는 보존 기간이 냉장고에 보관하시더라도 기껏해야 3, 4일입니다. 손질한 무화과를 냉동고에 보관하셨다가 다음 년또 여름까지도 드실 수 있는 가정의 시원한 간식거리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